개선편, 명신보감, 개선편은 선한 본성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배우는 이 첫 목표로 삼을 만하다. 명신보감은 이를 첫 번째 편으로 내세웠다. 이 편에서는 주로 선행과 악행에 관계된 글이 수록되어 있다. 1.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보지 이복하고 하늘이 복으로 갚고 의 불선자는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천보지 이와 아니라 하늘이 재앙로서 갚느니라. 2. 한소열 장종의 한나라 소열제가 장차 죽음에 이르러 칙후주 왈 후주에게 조칙을 내려서 이르셨다. 물 이약소의 의지하고 악행이 적다고 행해서는 안 되며 물 이선소의 분리하라 선행이 적다고 하여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느니라. 3. 장자왈. 장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일 불념선이면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제악 자객이니라. 모든 악이 스스로 다 일어나느니라. 4. 태공왈. 태공께서 말씀하셨다. 견선 여가라고 선한 것 보기를 목마르듯 하고 문학 여롱하라. 악한 것 듣기를 귀머거리처럼 하라. 우왈. 또 이르셨다. 선사 수탐하고 선한 일은 모름지기 탐할 것이요. 아사 망락하라. 악한 일은 즐기지 말 것이다. 5. 마원왈. 마원이 말하였다. 종신 행선하더라도 종신토록 선을 행해도 선유 부족하고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일일항악하더라도 하루만 악을 행해도 악차 유여하니라. 악은 절로 남음이 있느니라. 6. 사마운공왈. 사마운공이 말씀하셨다. 적금이 유자손하여도 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고 해도 미필 자손 능진수하고 자손이 반드시 능히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적서 이유자손하여도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줘도 미필 자손 능진독하니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부려 적음덕 어명명지중하여 남 모르는 곳에 음덕을 쌓음으로써 이위 자손치게 아니라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삼는 것만 못하느니라. 7. 경행록왈. 경행록에서 말했다. 은혜 광시하라. 은혜와 위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 하처 불상봉하랴. 사람이 살면서 어디에 산들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수원 맡겨라라.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마라. 노봉 엽처 난에 피니라. 좁은 길목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려우니라. 8. 장자왈. 장자께서 말씀하셨다. 어하선자 아역선지하고 개나에게 선악에 대한 사람에게 나도 또한 선악에 대하고 어하학자 아역선지 하니라. 내게 악하게 한 자라도 내가 또한 선악에 대할지니라. 악이 어인 무악 하면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한 것이 없다면 인능 어하 무악제 하니라. 남도 능히 내게 악하게 함이 없을 것이니라. 9. 동학성제 수운왈. 동학성제가 훈계를 내려 이르셨다. 일이싱샨 일일 행선하면 하루 선을 행해도 복수 미지하더라도 복은 비록 아직 당장 이르지는 아니하나 화자원이니 화는 저절로 멀어지고 일일 행악하면 하루 악을 행해도 화수 미지하더라도 화는 비록 아직 당장 이르지는 아니하나 복자원이니라. 복은 저절로 멀어지느니라. 행선지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춘원지초하야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불견 기장이나 그 풀이 자라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일류소증이여 날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바가 있으며 행악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마도지석하여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불견 기손하나 그것이 달아 없어짐을 보지는 못해도 일류소유 니라 날마다 조금씩 이지러지는 바가 있느니라. 10.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견선 여불급하고
선한 일을 보기를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고 견불선 여탐탕하라. 선하지 않은 일을 보면 손을 끓는 물 속에 넣는 것 같이 하라.